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 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있는 중정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나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한 소고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탔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젠가 고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과 정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 충격의 사고를 만든 난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 화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남나라에 동거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 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의미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평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큽니다. 혁신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창의를 북돋고 도전을 응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에 의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가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재벤처금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기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 4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 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2 벤처 규모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 7천억 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여 올해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시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연소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그것이 포용입니다.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여성, 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8월과 9월 취업자 수가 45만 명과 34만 명 넘게 증가하여 연간 취업자 수가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웃도는 20만 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먼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구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교육을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하여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 9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청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청 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질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고령화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영역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당당한 주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흥대신용보증을 대폭 늘리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도 크게 늘려 총 5조 5천억 원 발행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장수와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이상의 국방 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에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주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공정경제는 혁신적 현국가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동안 과벌 문제 해소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 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상부국가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 통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 채용과 채용 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세, 병력,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신뢰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람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처가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 투자 촉진법, 농업소득 보전법, 소상공인 기본법, 유천산법 등 많은 민생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입니다.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 성직,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력, 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 정의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헤매들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얼친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 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내덮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부 개정안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